네, 들어오세요. 어떻게 오셨죠? 아, 상담 좀 받으시냐고? 네, 거기 앉으세요. 네. 이름이? 아, 속다 끊었지 않니? 무슨 일로? 네. 천천히 말씀해보세요. 아, 괜찮아요. 아마 좀 얘기 꺼내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. 네. 네. 아, 그럼 심리적으로 좀 많이? 불안하신가요? 그렇구나. 심리적으로 불안한 정도는 아닌데 좀 뭔가 신경 쓰인다 그런 거죠? 나는 뭐 차분하게 좀 생각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아, 그것도 잘 안 되나? 안 돼요?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셨겠네요.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많이 이제 좀 불편하거나 뭐 신경 쓰인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. 뭐 나는 생각해서 어느 정도 차분하게 이제 뭐 생각 같은 거 정리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. 뭐 간혹 가다가 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? 맞아요.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삶 자체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왜냐면은 인생 자체에서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? 거의 없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. 그러게요. 그렇죠?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쪽은 거의 신경 안 쓰게 되다 보니까 그쵸 계속 그 신경 쓰이는데 계속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 자체가 심지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.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사람마다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정해두고 그렇게 차분하게 좀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
맞아요. 어느 쪽이든 자신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, 혹시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뭐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요. 그렇죠. 맞아요. 어느 쪽이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다른 거는 없어요. 아, 그거는 솔직히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. 뭐 많이 힘든 건 아닌데, 뭐 사람마다 약간 좀 성격 같은 것처럼 이게 다 다르듯이 다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, 저도. 그래서 뭐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일단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은 그렇긴 하더라고요. 나름 좀 힐링 같은 거잖아요. 힐링 같은 거를 좀 받고 싶을 때는 뭐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거나 혼자 뭐 약간 뭐 산책을 하든지 이런 데 바람을 쐰다든지 아니면 뭐 차분하게 뭐 명상 같은 거 즐긴다든지 가끔 멍 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가끔 멍 때리면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, 아예 이제 뭐죠? 아니, 뭐, 지워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너무 신경 쓰이는 것 자체가. 그쵸? 맞아요. 보니까 가끔 멍 때리는 것도 정신적으로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멍 때린다고 해서, 뭐, 내 생각이 아예 전부 다 지워지는 건 아니고, 그저 내가 신경 쓰였던 게 조금 잊혀지는 거 정도밖에 안 되겠죠. 아무래도. 아, 좀, 괜찮았어요? 아,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. 가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끔 상담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. 아, 그럼요. 뭐 다른 것보다는 낫겠죠, 아무래도. 가끔 멍 때리는 것도 좋고 명상하거나 뭐 산책을 즐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.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긴 해요. 뭐 그렇게까지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짧게 한뭐 10분에서 20분 정도. 뭐 30분도 괜찮아요. 어느 정도. 그냥 자기 짧은 시간 잠깐이나마 쓰고 싶을 때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네. 아, 그럼요. 나름 즐기시는 것처럼 막 힐링하면 되기도 하고 그래요.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에 좀 불안한 게좀 심적으로 사라져야지만 아무래도 괜찮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에,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요, 뭐. 그냥 다른 사람 얘기
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, 네, 반 정도는 어쨌든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.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상대방이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? 틀린 부분하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뭐 다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는진 모르겠네요. 아,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쭉. 아무튼 저의 상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그럼 편히 가세요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